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에선 북한 에미나입니다. 제가 해령에 살았는데 해령시에 안전부라고 있어요. 경찰청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제가 4호감방이 있었어요. 4호감방이 406번으로 있었었는데 제가 막내였어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저를 진짜 미워했어요. 이유도 없이 미워해요. 근데 그 선생님도 그 선생님들 중에 막내였어요. 19살. 이름도 기억이 나요. 김철이었어요. 아침에 기상을 하면 이렇게 무릎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얼방자를 들고 이렇게 무릎에 손대고 이렇게 허리 꼬꼬지 펴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가 앉아서 잡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철창으로 봐야 되니까.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줄 서서 앉으면 눈 감아도 잘 안 보여요. 저도 이렇게 자다가 선생님 발자국 소리가 눈 딱 떴어요. 잠깐이라도 잠이 눈이 좀 틀리잖아요. 눈이 기침칠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있다고도 막 406번 잤나? 왜 잤냐? 어? 그래서 앉았다고 그랬어요. 앉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앉았으면 거기서 처벌서. 해서 되게 아파요. 무릎 꿇고 이렇게 허리 구부리고 이렇게 딱 머리도 멎쳐들고 이렇게 뒤찜지고. 그렇게 지금 거의 2시간을 앉아있는데 호박국이 나왔어요. 호박국이 진짜 냄새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호박국이다, 호박국이다, 호박국이다. 막 서로 막 기분 다 좋아졌어요. 그 선생님이 4호감방 406번 때문에 국 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국을 안 주면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두콩이 들어간 밥이 나오는데 그 껍데기채를 막 같이 해갖고 입에 들어가면 그 밥이 막 놀아요, 입안에서. 선생님 보고하겠습니다. 사과한방 401번 보고하셨습니까? 뭔데? 소금 한 숟가락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금이 어딨니 없다. 그냥 처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았어야 됐어요. 그러면 저 그렇게 밤새 2시간 동안 나가서 피 터지게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밥을 진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밥을 내놨어요. 오마이갓. 내놓는 순간 우리 감방이 12명이 밥을 다 내놨어요. 선생님 저도 못 먹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못 먹겠습니다. 그거 왜 따라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 미용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다 밥을 안 내놓고 단식투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첩이라고 하고 맞아야 되긴 처음이었던 거예요. 머리가 끊겨갖고 철창이 엄청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간첩인 적 없습니다. 근데 네가 뭔데 폭동을 일으켜. 저는 폭동 일으킨 적 없습니다. 이게 교대가 돼요. 몇 시간에 한 번씩 교대가 되면서 저 좋아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연애를 딱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를 개인적으로 많이 이뻐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성일이었는데 성이 모르겠어요. 김성일이었나 안성일이었나. 그 쌤보다는 몇 살 위였어요. 그 선생님 딱 와도 막 내가 막 울고 있고 머리 막 다 헝클어져서 제가 하나도 정리 못하고 이러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까 너 왜 처벌 받니? 들어가 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앉았어요. 감방에서 언니들이 난리죠. 난리도 그런 난리 없어요. 저녁 9시 반이면 잠잘 준비해라 이러면 눕자마자 너무 편안해요. 근데 개호 책임자가 술이 떡대갖고 온 거예요. 새벽 1시에 들어온 거예요. 애들 다 자나? 그래도 그 감방에서 안에서 총 책임자잖아요. 그날 기록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뒤져봤는데 거기다가 4호 감방 406번 석땡땡은 한국에서 임무를 받고 폭동을 일으키라는 임무를 받고 왔음. 걔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빠 이렇게 한 장 써놓은 거예요. 야 4호 감방 이러니까 우리잖아요. 사과방 400번 누구야? 이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커먼 데를 굴려서 나갔는데 옆에 방에 그 이렇게 쓴데 가갖고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 지금 한국에서 임무 받고 왔는데 너 빨리 한번 넌 이거 사형감이라고. 아, 나 이러다 맞아 죽겠다. 아니지만 인정을 해버릴까? 마지막에 너무 지치니까. 아, 나 버텨야 돼. 여기서 내가 인정하는 날엔 나 진짜 사형이야. 그래, 폭동기를. 반장은 뭐 했대? 매 방마다 반장이 있어요. 근데 그 이모가 우리랑 같은 동네에서 온 이모예요. 그 반장은 나 때문에 뭔지 엄청 맞아내갖고 여기 이빨이 한쪽 이렇게 끊어놔요. 나는 이 갈비 쪽 아예 기절하면 또 앉혀놓고 기절해서 쇼크하면 또 앉혀놓고 해갖고 제가 마지막에는 지쳐갖고 2시간을 맞는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구두발로 막 뛰어오면서 뒤돌아차고 앞으로 차고 하면서 이쪽 갈비가 엄청 맞았고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여기 숨 쉬려면 이 갈비에 숨이 와서 떡떡 결리는 거예요. 반장도 쌍코피 터지고 저도 코피 터져갖고 옷이 그냥 다 피바다가 돼갖고 그러니까 재수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반장 언니가 자기 바지 이렇게 속바지 하나 벗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두 번 감아갖고 여기를 꽉 맸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칠범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유선이라는 데서 온 이모인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조사받으러 나가면 절대로 여기서 맞았단 말 하지 말래요. 나가서 말하려고 했거든요. 담당 선생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모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개호 책임자한테 한마디만 하면 개이처임자 열받으면 너 이제 어떡하겠어. 야 너 왜 그래? 400번 너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변속강 가다 넘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다 넘어졌다고. 근데 누가 봐도 화장실 가서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너 안에서 맞았지. 죽어도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11시에 그 기어 책임자가 온 거예요. 와갖고 또 불러내는 거예요. 야 400번 문 따고 꺼내. 낮에.
진짜 그때 무서웠어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맞은 게 진짜 소름돋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무릎 꿇고 선생님 눈을 마주치면 안 돼. 무릎 꿇고 선생님 제가 안 졸았는데 선생님 졸았다고 했고 그래서 초벌을 서고 있는데 밥이 나왔다. 근데 구글 안 줬다. 구글 안 줬어? 야 김철이 불러봐. 이렇게 됐어요. 주도한 게 아니라 네가 구글 안 줬으니까 얘가 못 먹겠다 한 거고 다른 사람도 못 먹으니까 내놓은 건데. 그래서 결론은 무마됐어요. 더 맞지는 않았어요. 전날 맞은 거로 끝이었어요. 내가 꼭 살아와갖고 개호 책임자 너 어떻게 사나 내가 볼 거야 해서 진짜 교도소에 가갖고 살아서 나옵니다. 2년 반 뒤에. 2007년도에 내가 살아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안전부를 가요. 물어보니까 나를 되게 이뻐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땐 평양 갔다 왔다고 평양 말 씁니다. 한경부터 말 안 쓰고. 지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때 나 엄청 때리던 그때 케어 책임자 선생님 있습니까? 무기징역 같대요. 무기징역 아시죠? 북한의 아우지 탄광이에요. 아예 못 나오는데 가서 탐방케 해야 된대요. 아이스 장사, 아편 장사를 했었대요. 한국에 와서도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막 살다가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왔다 가래요. 너무 병원 선생님들이 왔다 가라면 무섭잖아요. 이쪽 오른쪽에 늑막이 왔다 갔대요. 물이 찼다가 갔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혹시 옛날에 타박이나 어디 조금 맞은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넘어졌다던가 뭐 이런 적 있어요? 물어보는데 저는 타박 받은 일 그런 일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갖고 끝냈어요. 가게 다 정리하고 새벽에 와갖고 정리하고 딱 이렇게 잘라고 누웠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 맞았던 오른쪽 갈비였구나. 아니 구글 안 주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갖고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